이야기를 시작하는 인권의 목소리. 아, 당신의 아침을 깨워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요.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레디즈 앤 젤맨, 플리즈 웰컴 이건희. 네, 오늘의 기상 속 아이들의 덤디덤디입니다. 네, 또 여름이어서 제가 준비해본 제 선곡인데요.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야. 아침에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시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켜놨으니까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이제 6시라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곡 듣고 신나게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켜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 친구분들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친구들 1부부터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페셜 DJ 건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얼른 보러 오세요. 네, 이제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이상훈님, 아 건희씨 DJ 건디건디 아 덤디덤디 아하 알겠어요 건디라 부를게요. 네, 어쩌다 보니 제가 건디인데 덤디덤디 노래 맞춰서 건디건디 할 수 있겠네요. 네, 3548님 와이프랑 출근 중인데 이 시간엔 평소에 차에서 잠만 자더니 보라를 켜네요. 왜 그럴까요? 와이프가 유독 얄밉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얄미워도 오늘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수정님 분홍방이 활짝 피네요. 아 맞아요. 여기 오늘 제가 평소에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네 이제 보이스로만 네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을 뵙다가 이렇게 보는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이 핑크방에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9215님 건디 오늘 아침부터 신경 쓴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네, 펀투 공식 SNS 통해서 보시는 제 매번 보셨던 제 민낯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 네 예쁘게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는 라디오 보라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금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SBS 고릴라 어플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네, 진행하는 모습 네 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댓글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세요. 사실 또 듣는 즐거움은 제가 또 보장을 해드릴 거지만 또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이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펀펀투데이 각 코너에 참여해주시면요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6팩 교환권 그리고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원어스 건희의 펀펀투데이 그럼 이제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물음표 물음표 짓게 만들어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네, 동네 직장, 학교 동아리, 아님 우리 집에서라도 한 번쯤은 이름을 날려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나 왕년에 땡땡으로 이름 좀 날렸다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걸로 유명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나름 좀 유명한 게 몇 개 그래도 있어요. 우선 왕년에 좀 학교 다닐 때 노래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좀 학교의 자랑 네, 뭐 좀 나가야 된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대표로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원어스의 메인 보컬이 됐습니다. 또 제가 추천한 또 허거 소스 조합이 있어요. 그 거니 소스가 또 이름을 좀 쫙 날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대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또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니 소스를 드신 모든 분들께서 또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나 왕년에 땡땡으로 이름 좀 날렸다 유명했다 하고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또 랜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아의 넘버원 듣고 다시 만날게요. 네, 보아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네, 나 왕년에 땡땡으로 유명했다. 다들 어떤 걸로 유명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미정님, 건디 우리 딸은 유도로 이름을 좀 날려요. 지금은 유도 꿈남으로 전지훈련 중인 울 막내딸 보러 서울에서 순천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오, 유도로 이름을 좀 날리셨군요. 전지훈련 중이신 막내딸 보러 지금 순천까지. 너무 기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또 올림픽 시즌에 바쁜 찡디 대신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운동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매번 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막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유도는 제가 예전에 사촌형이 해서 한번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되게 힘든 운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치지 않고 유도 꿈나무 꿈을 이루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따님 뵙고 네, 따님 만나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김민수님, 저는 어렸을 적에 햄버거 먹방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햄버거 먹기 대회에 나갔었는데 12개 먹은 적이 있거든요. 1등에서 햄버거 쿠폰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햄버거 안 먹습니다. 초대 먹방러예요. 우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햄버거 12개는 저도 사실 좀 대식가이자 미식가로 좀 저도 이름을 좀 날리는데 12개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라면 한 다섯 봉지 그리고 피자 한 판 반 먹어본 적 있고요. 아니면 치킨 한 마리 다 먹어본 적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햄버거 12개까지는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저였어도 햄버거 12개 먹고 햄버거 쿠폰 받으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햄버거 12개를 그렇게 먹었는데 또 햄버거를 먹으라고 쿠폰을 주는 너무 대단합니다. 네, 초대 먹방러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1925님, 나 왕년에 구월동 불주먹으로 이름을 날렸죠. 실제로 손이 엄청 빨갰습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뭐 땡땡동 불주먹, 저는 이제 장안동 사니까 장안동 뭐 핵주먹
이렇게 이름 날리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손이 엄청 빨가셔서 불주먹이시라고. 저도 무대에서 춤을 추니까 춤을 추고 나면 얼굴이랑 손이랑 이렇게 되게 잘 빨개지는 편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야외에서 낮 2시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햇빛을 엄청 받아서 얼굴이 진짜 시뻘개졌어요. 사실 메이크업을 해서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부터 온몸이 빨개져서 저도 제가 도쿄에서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 도쿄 불몸이었습니다 그날. 네, 빨간 손 지금은 어떠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네, 반예진님, 저는 왕년에 프로 참석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언니, 오빠들, 동창, 동기 생일 파티 다 참석했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워킹맘 1입니다. 저도 지금 프로 참석러이기도 한데요. 언니, 오빠, 동창, 동기 생일 파티 다 참석하시는 프로 참석러 반예진님. 네, 요즘은 또 워킹맘이시라고. 네, 오늘도 출근하시는 길이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앞으로 또 친구분들 왕년에 어떤 걸로 이름을 날렸는지 또 더 많이 알려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매진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올게요.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네, 친구들이 어떤 걸로 유명했는지 궁금하니까 얼른 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철구님, 전 학창시절 선생님들 성대모사를 잘했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성대모사를 했답니다. 아,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어디 가서 사실 공감받지 못할 주변 사람들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어디서 제가 아는 사람 말고는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웠던 적이 많은데 이철구님 되게 주변에서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네, 5620님, 저는 수도꼭지로 이름 꽤나 날렸어요. 사실은 지금도요. 저는 이 구역 공감왕이라 엄청 잘 우는데 건희씨도 그룹 내 수도꼭지로 불린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울었거든요. 그게 샵에도 소문이 나서 오늘도 이제 샵 가서 헤어봤는데 건희씨 얼마 전에 울었다면서요? 이래서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근데 공감 잘해주고 우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감정을 좀 잘 네. 표출하는 거니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이 왕년에 어떤 걸로 유명하셨는지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 F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선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아보려고 재밌는 코너 준비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세상에 없는 신조어를 만드는 신조어 이행시로 함께 해볼게요. 2부 끝곡으로 이소라의 첫사랑 듣고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워줘 들어줘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침. 이거니 저거니 주거니 박거니 건이와 함께하는 신조어 이행시. 네, 스페셜 DJ 저 건이와 친구들이 함께 재밌게 즐겨보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조어 이행시.
네, 이행시면 이행시지 신조어 이행시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코너 설명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작진분들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를 듣고 이 신조어가 더 그럴듯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될 수 있도록 뜻을 직접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제시어를 듣고 이행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되게 줄여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뭐 아 오늘 밥 뭐 먹지? 하면 오밥, 뭐 예를 들어 뭐 아 심심하다 뭐하지? 심머,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라디오를 듣다가 한 선배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팀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뭐 메인 보컬 누구입니다 하면 아 메보, 안녕하세요 뭐 댄디보이 누구입니다 아 댄보, 뭐 이러시는 게 근원이 돼서 제가 맞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친구분들도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단어의 새로운 해석이 탄생하길 기대해보면서 제작진이 새롭게 만든 첫 번째 신조어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네, 원장 무슨 뜻이냐면요, 다들 전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원어스 장, 네 원어스 짱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원장, 사실 원장 선생님이란 뜻도 있고 뭐 어디에 좀 뭐 원장 좀 대표님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가 있는데요, 원장의 원래 뜻이 있다고 해도 저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펌펀투데이에서 더 재밌고 신선한 새로운 뜻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햄버거 세트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또는 네, 무료로 참여 가능한요 고릴라 게시판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원어스의 Now 듣고 올 동안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어스의 Now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원장 무슨 뜻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1857님 원어스 노래 장난이다. 장이다? 짱이다. 원어스 노래 장이다. 짱이다. 아우, Now 듣고 오셔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해요. 네, 1857님께 햄버거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정희님 원, 원래 사위 사랑은 장, 장모님 사랑. 아 그쵸, 장모님 사랑 많이 받죠. 또 이상우님 원, 원에서 줬더니 장, 장난해? 아 원에서 사줬더니 장난해? 아 이런 경우 있어요. 기껏 필요해 보여서 사줬더니 장난해? 아 억울한 게 많으신 분 같은데 상우님께도 햄버거 세트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임규나님 원, 원 없이 장, 장마 경험했다. 맞아, 이번 장마 진짜 지독했어요. 너무 습하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피해 지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장마 진짜 심했습니다. 이명민님 원, 원 플러스 원은 장, 장 볼 때 필수. 오 맞아요, 장 볼 때 원 플러스 원 놓치면 너무 아쉽죠. 이동관님 원해요 장어구이. 아 원장, 원장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원해요 장어구이. 되게 장어구이집 그 CM 광고에 되게 필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8928님 원수는 장난 아니게 싫다. 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원수는 장난 아니게 싫다. 원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고은님 어우 원빈 장난 아니게 잘생김. 아 지금 무릎을 탁 칠 것 같은데요. 원빈 장난 아니게 잘생김 원장, 이거 너무 그 최최차차라는 말 있잖아요. 그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런 느낌으로 원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고은님께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원님, 원주율은 장난 아니게 어렵다. 맞아, 3.14 이후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3.1459 잘 모르겠어요. 네, 원주율은 장난 아니게 어려우니까 승원님 공부하시는 분 학생이신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재균님, 원 없이 먹을래 장조림. 원 없이 먹을래 장조림. 네, 장조림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면서 햄버거 세트 죄송해요 안 보내드릴게요. 9901님,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너무 명언이신데요?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명언 주신 9901님께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혜영님, 이거 좀 슬픈데요? 원래부터 있었어 장 트러블. 장 트러블 있으시면 햄버거 세트 못 드실 것 같아서, 네, 혜영님도 죄송하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류가영님, 원, 원빈, 장, 장동건, 그리고 이건희. 원빈, 장동건, 그리고 이건희. 아우, 합격입니다. 햄버거 세트. 네,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장 뜻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아우,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네. 신조어 이행시 함께 하고 있고요. 원장의 새로운 뜻 만나봤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원해서 사줬더니 장난해? 네, 이게 약간 원장 뜻을 좀 대표하는 대표 이행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신조어 제시어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희사. 네, 제작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는요, 희사입니다. 제가 말하기 되게 좀 부끄러운 신조어인데요, 건희 사랑해 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분들이 펀펀하고 센스 있는 뜻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선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입니다. 네, 그럼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해 듣는 동안 희사로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한다, 속삭여줘. Yeah, 널 위한 스페셜 배소리, 세상 가득 가슴 뛰는 멜로디. 네, 이제 희사를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요. 사연이래. 문자 보내주신 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류기사님. 희망하는 거 사줬더니 장난해? 아, 이런 반복 개그 좋아요. 오류기사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영님, 박혜영님 아까 그 장 트러블 있으시던 분인데. 희망고문 사양해. 희사. 장 트러블 해결되셨나봐요. 네, 해결되신 것 같으니까 희망 고문 사양하시니까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정윤수님, 히말라야 산맥. 말을 너무 늘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정승원님, 희정이를 사 사랑하는 승원이. 아니, 이분 방송에서 너무 사심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노래 듣는데 화면에 이게 떠서 아까 한바탕 크게 웃었는데, 네, 희정씨께서 꼭 이 라디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원씨가 희정씨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질투나니까 이분 패스할게요. 경섭님, 김경선님께서 희구 또 사 사고 쳤구나. 네, 사고를 얼마나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네, 이분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8348님, 희한하네. 월급이 들어왔는데 사라졌네. 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요. 통장에 돈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네, 월급 또 사라지신 것 같은데 한 끼 해결하시라고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928님, 희복엔 사 삼계탕. 중복, 말복, 뭐 희복인가요? 회복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셨습니다. 2928님 분발해주세요. 4625님
희귀한 건 사. 사야지. 맞아요. 저도 약간 쇼핑할 때 못 보던 거나 아 여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거 생기면 괜히 막 사고 싶더라고요. 네. 쇼핑하시고 네, 한 끼 이걸로 해결하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희사 되게 많은 문자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잊혀지질 않아요. 희 뭐였지? 희망하는 거 사줬더니 장난해? 그리고 무엇보다 네, 사랑꾼이셨던 승원님 네, 예쁜 사랑하시라고 네, 희정이를 사랑하는 승원이 희사 저 이거 약간 공식으로 갈게요. 희사 무슨 뜻이냐? 희정이를 사랑하는 승원이 두 분 예쁜 사랑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장 그리고 희사 뜻 정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코너 마무리하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신조어 이행시 코너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친구들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도 오늘 스페셜 DJ로 사실 스페셜 DJ를 해본 적은 있지만 네, 게스트 없이 저 혼자 두 시간을 이렇게 쭉 채워본 게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아침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행복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근데 벌써 끝났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저는 또 내일과 모레도 펌펌투데이 스페셜 DJ로 찾아오니까요. 내일과 모레도 함께 해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친구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또 사실 내일과 모레도 스디로 함께 하지만요. 금요일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로 찡디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금요일에 또 함께 만나봐요.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건이었습니다. 안녕.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에러, 에러, 에러.